안녕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케이크 보여줘야지. 사랑하는 내 친구. 진짜 이쁘죠? 생일 축하합니다. 이렇게. 생일 축하합니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내 친구. 초도 하라고 주셨는데 귀여운 초를 주셨습니다. 근데 얘한테 너무 불 붙이기에 아까워. 너무 귀여워서 얘가 녹는 걸 난 볼 수 없어. 그래서 얘는 그냥 이대로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서 가져갈 거고요. 맞아요. 오늘 이렇게 이런 색깔 입었어요. 고구마색이라고 해주시는데 제품 케이스 뭔가 보기만 해도 따뜻해. 그 겨울 막 뭔지 알죠? 겨울 감성 약간 김날 것 같아요. 너무 따뜻해서. 맞아, 엄청 센스있게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가서 보니까 진짜 하나하나 사진 셀렉도 너무너무 막 신경 쓴 게 느껴지고, 어제 그래서 일기를 조금 오래 썼어요. 너무 감사한 마음에. 그럼요, 일기는 항상 씁니다. 아주 어릴 때부터 습관인 것 같아요. 일기 쓰는 것보다 나중에 한 해가 다 가고 다시 보는 그 재미로 쓰는 것 같아요, 열심히. 와, 내가 이때는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. 아,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성장을 했나? 막 기특하기도 하고, 스스로가. 아, 누가 그랬는데? 최근에 저한테 누군가가 일기 쓰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없다고, 저한테 일기 쓰면은 좋은 사람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. 우리 다 같이 일기를 씁시다. 우와! 지선이다. 아니 이거, 아 이게 이런 게 조금 달라졌구나. 옛날에는 댓글에서 막 멤버들 못 찾아가지고 멤버들이 나 맞다고 막 나 맞다 나 진짜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뜨는구나. 저 처음 봤어요. 이거 너무 좋은데? 지선아 뭐해? 바보라니. 야, 나 똑똑해. 고구마든. 야, 이거 얼마나 따뜻한데. 이거 얼마나 부들부들한데. 안녕. 저의 그 모닝빵. 모닝빵 사진이 엄청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들었어요. 콘서트 이후로. 그리고 제 지인들한테도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왔어요. 그 모닝빵 배에 이거 뭐야? 뭐가 있는 거야? 그래서 빨랑 빵이야. 모닝빵. 근육이 있긴 하지만 모닝빵은 없었거든요. 플로버분들 아실 거예요. 모닝빵까지는 없었어요. 콘서트 시작하기, 그 연습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체력 관리를 엄청 많이 해야 된다. 우리가 첫 콘서트여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끌고 갈 적이 없어서 그거를 좀 미리미리 체험을 해보고 써봐야지 이제 버틸 수 있고 조절을 스스로 할 수 있다. 그래서 춤추면서 라이브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, 체력적으로. 그리고 연습을 뭐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씩 매일같이 그렇게 하니까 체력이 딸리는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안 되겠다. 나 이세로 이렇게 나의 체력에 무너질 수 없지 하고 연습 끝나고 제가 인터벌을 시작을 했어요. 연습 인터벌, 연습 인터벌 이런 기간을 보내고 콘서트 때가 왔는데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너무 이제 과한 거다. 몸이 버티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. 몰랐어요. 진짜 나는 내가 항상 강하기만 하니까
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안무하는데 앉았다 이렇다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. 구안절이겠어.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이러고 막 도수치료 열심히 받고 그래서 콘서트 당일 날에도 콘서트 들어가기 직전에 도수치료를 받고 이제 고관절도 푸는데 그 모닝빵 날이 두 번째 날인가? 맞아요? 아마도? 아, 3일 내내 있었다고요? 이거를 완화하려면은 이 코어를 제대로 이제 잡아야지 코어를 중심으로 힘을 좀 올바르게 쓸수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기 직전에 쌤이랑 같이 운동을 하려고 한건 아닌데 코어를 잡는 게 필요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동을 또 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요. 그때 제가 그 짐종국 나가가지고 김종국 선배님한테 필라테스 한번 같이 하자고 했는데 못했네요. 이번 연도에 기회가 닿는다면 김종국 선배님과 필라테스를 이 영상이 선배님한테 닿는다면은 필라테스 한번 하시죠. 제가 그때 선배님과 아주 잠깐 그 촬영한 걸로 다음 날에 굉장히 알이 잘 이렇게 생겼거든요. 와, 이거 진짜 운동 너무 잘 됐다. 이런 느낌이 바로 왔었거든요. 그래서 다음에는 필라테스로 제가 선배님의 근육을 쫙쫙 늘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코어 운동하세요. 그 코어 운동하고 이렇게 갈비를 닫으면은 비율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예뻐질 수 있어요, 여러분. 하루에 한 번씩 위버스에 복근 사진 올리기 챌린지. 돼지갈비? 돼지갈비 말고 누가 이렇게 새해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? 왜 이렇게 다들 나약해? 23년 지금 시작했는데 이 정도의 목표도 갖지 않고 뭘 하려고 그래요, 이 험난한 세상에서. 여러분들 내말 들어서 안 좋을 거 없어요. 겨울에 미끄러져서 넘어진 적 있죠? 그때 다치신 분들, 코어를 잡아야 돼요. 그러면 안 다쳤을 수 있어요. 지방이 보호해줬대. 괜찮은데? 여러분들, 아, 시그, 맞아. 시그를 보셨나요? 다들 받아보셨나? 아, 어? 오늘 출고, 오. 이제 막 다들 받는 거구나? 아. 그러니까요. 빨리 왔으면 좋겠다. 스포해달라고요? 어? 스포할 게 있나? 사진도 뜨지 않았어요? 나경이가 ASMR 해줬어요? 그럼 다 알겠네. 뭐 들어있는지. 누구, 어떤 친구의 사진의 소리인지.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. 플로보 몇년 차인데 그걸 몰라요. 소리 들음, 아! 아, 이거 나경이 파다. 아, 뭐 새로운 파다. 막 이런 거 알지 않아? 아, 이거는 뭐, 5년차 플로버라면은 그 정도는 알아야지. 귀여워. 아직 3년차.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은 해야죠. 그래도 생일인데. 하나. 못하겠어. 하나. 하나, 둘,